기발아, 그 몇 분 거리입니까? 아, 또 일정이 생길 테니까 바로 전개하고 TNT 해마. 지금 틀어놔요? 예? 지금 틀어놔요? 그럼 빨리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. 오케이. 예.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화재 현장의 구조 출동입니다. 혹시 모르니까 바로만 하나. 저 가져갑니까, 해모? 형이나 볼게. 연기가 나니까 사람. 아, 사람 사는 집인데. 예, 입주인데. 네. 연기가 나는데 사람이 뭐 저런 바람일까, 그럼 뭐. 불! 네, 확인됐습니다. 주인 있습니다. 주인 있습니다. 깼어. 빨리 잠그소. 우리 밑에 사람들 깨우더라고. 제가 바로 옆집이라서 더 놀랐습니다. 네, 어머니도 주무시다가 지금 시작한 거예요? 그래서 깨우러 왔는데. 우리 밑에 사람들 깨우더라고. 다행히도 화재는 진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지만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맥해한 연기는 유독가스일 수도 있습니다. 뭡니까? 탔습니까? 문 열어주세요. 이 뭐 언제 났는데? 다시 올라. 난리 났어요. 또 한번 안될 것 같은데 옆에. 아니. 연기 속에 오래 노출돼서 현기증 증상을 보이는 가족들, 퇴원들은 이들을 일단 집 밖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. 그리고는 화재의 원인을 파악해야 되겠죠. 아, 저희 화재, 예, 불꽃 같죠. 집에 와서 배고프시니까 탕국을 이제 차례 음식을 이제 데펴놓고 잠깐 깜빡 잠드신 거예요. 그 사이에 이제 냄비도 타고 그 안에 있는 탕국이 타면서 작은 불이지만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. 어지럽죠? 네. 네. 여기서 좀 앉으세요. 뭐 어지럽고 그런 거 없으세요? 아까는 몰랐는데 지금 괜찮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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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머니 신발. 내려왔어요. 일단 내려. 여기 내려. 여기 때문에 아버지. 어머니. 어머니. 어머니 힘들어하시니까. 저도 못 참다 어머니. 저기 불이 났던 거예요? 처음을 몰랐어요. 아, 주무시다가? 아, 일단 밖에 나가서 얘기하시죠. 이쪽. 차오니까. 화산을 붙여서. 괜찮으세요, 어머니? 네. 정말? 뭐 음식 해 드시다가 그러신 거예요? 차례 때 드셨던 탈고. 어머, 저쪽으로 가세요. 여기 좀 위험합니다. 네. 조심하세요. 잠깐만요. 예. 저기 앉으세요. 여기 죄송한데 모라자만 주실 수 있으세요? 저 불이 났습니까? 예, 다 부서됐습니다. 가스 불. 예, 가스 불 사고였는데 다행히 초기에
다 잡아가지고 괜찮습니다. 돈 드릴게요. 예, 문화점을 주십시오.